드디어 식사 시간. 예. 이로써 프랭크버거 10번을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. 10번째 프랭크버거예요. 프랭크버거와 10번째 만남입니다. 아이고. 에? 스고이. 옆에 먹방용 책상 여기까지 올라오는 딱 이 정도 되는 거 없을까? 이렇게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거. 이렇게 해서 디귿자 모양으로 여기 기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그런 거. 좀 많이 길어야. 베드 트레이 같은 거. 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. 디귿자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여기 딱 올라오면 딱 좋을 것 같아. 그거 한번 알아봐봐. 오, 땡. 저는 오로지 쉬림프 버거만 먹어요. 제일 맛있어. 와. 아니 너는 언제까지 계속 맛있어질 거니? 진짜 언제까지 내가 이걸 시켜 먹을까? 이제 거의 주식이 됐어. 이번 주만 해도 세 번 이상 시켜 먹었잖아. 말이 안 돼, 이건. 너무 맛있어. 완전 이거 미친 버거네. 이거 미친 버거. 어? 영도 열어놓을게요. 미친 버거 아니야 이거.
야, 이거 완전히 싸가지 없는 새끼구만 이거. 응? 벌써 내가 지금 이거 10만 원 넘게 쓰게 만들고 말이야. 완전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거. 응? 벌써 지금 10번째 시켰어. 라벨 이거 좀 빼줘. 그 저기 컵라면 남았니? 컵라면 많아요. 컵라면 하나만 줘라. 빠르게 라면까지 먹고, 그러고 에너지를. 후추라면, 육개장, 왕뚜껑 짬뽕. 왕짬. 이제 라면을 먹으면 햄버거 먹고 라면 먹으면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는 야채 바로 뱅울 토마토. 뱅울 토마토. What do you say? What do you want? I want 뱅울 토마토. 좀 먹으면 혈당을 좀 팍 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좀 막아줄 수 있겠지. 내 입에 몇 개 들어갈까 이게? 더 넣었다가 사망플레가 뜰까봐. 예전에 어떤 대한민국에서 진짜 유명한 성우분께서 강호동 아저씨가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떡 이렇게 먹다가 입에다가 많이 넣었다가 기도 막혀갖고 돌아가셨잖아. 아 스펀지였나? 사망 플래그 뜰까봐 무서워. 상금 정리 좀 해놓읍시다. 코 상금이 오늘 진짜 다 없앴습니다. 광선검 없애고요. 자동 쓰레기통 펜 녹음기 베라 패밀리 베라 쿼터 다 빼버리고요. 핸드 비누 디스펜서를 다 빼버리고요. 여기
스타벅스 3만원. 스벅 3만원권이면은 혜자 아님? 근데 여러분들은 스벅보다는 배민을 더 좋아하시겠다, 그죠? 예. 여러분들은 스벅보다는 배민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. 커피 뭐 그까이 거 대충 그냥 백다방에서 뭐 1500원짜리 사먹으면 그만이거든. 그죠?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완전 오늘 개혜자야. 봐봐요. 배민 3만원, 독거미 키보드, 문상, 황홀, 배민, 독거미, 문상, 배민, 독거미, 문상, 배민, 독거미, 문상, 스벅 3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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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. 이거 싸배자야. 오늘은 전부, 오늘 상금 이벤트. 플러스 알파 상금 이벤트. 이 사이드다. 오늘 테무 없어요. 1%의 꽝을 만들자고? 그러니까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. 걸리면 1%에 30만원 이런 거 몰라도 1% 꽝은 걸리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. 그래. 그러니까 1%에 꽝 같은 상품 하나 걸어달라 그랬는데 좀 그렇긴 하. 야, 왕뚜껑 왜 이렇게 무거워? 그거 지금 드시면 안 돼요. 방금 물러가지고 한 3분 있다가 드세요. 야, 너무 무거운데 왕뚜껑? 비약 비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따당 따당 사냥꾼 뒤뚱 뒤뚱 뭐지? 네네. 상해 타려고 해야 된다고. 오케이. 자, 여기 유아태행이 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. 예, 그의 나이 38.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는 드디어 미쳐버린 것이었습니다. 먹자. 띠움 띠움 띠움. 홀리 파킹 쉣. 이 왕뚜껑은 참 좋은 게, 나는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덜어가지고 면만 따로 후 불어가지고 꼬들꼬들하게 해서 먹는단 말이야.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끔 해가지고 국물 거의 없이, 예, 그러니까 면의 고소함을 즐긴단 말이지.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말려야 돼. 약간 식히는 느낌. 그렇게 하면 꼬들꼬들해지거든. 그 면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어요. 김치 안 먹어도 돼. 김치 줘봐봐. 아니, 보니까 김치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. 나박김치 다 먹었어요.
이렇게 하고 조금 차가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면 빨아먹으면 면이 진짜 개고소해. 어, 이거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 곰곰 나박김치 그게 좋은 게 칼로리가 30칼로리밖에 안 해. 깜짝 놀랐어. 그다음에 차가워진 면에다가 김치 하나 싹 얹어. 밑에 쑥 넣어가지고 파가지고 싹 들어갔고. 요거 요대로 팔아 이 그리고 fucking shit. Oh, holy fucking motherfucker, man. 자, 바로 면을 안 흘리게 싹 떠가지고. 넓게 펴서 넓게 펴갖고 전처럼 그 김치를 위에다가 널어줘 같이 조그만 김치 가지고. 덮어. 이불 덮듯이 싹 덮어줘. 그리고 좀 가져온 다음에 살짝 휘어. 그 다음에 밥맛 떨어져. 앞에 치워라. 나 얘 안 먹을래. 왜? 밥맛 떨어진다. 아, 내가 한 짓이 너무 밥맛 떨어지네. 이게 밥맛 떨어져 지금 이게. 그러니까 나 너무 자괴감 느껴지네. 이... 그래도 이건 먹어야죠. 저기 있는 건 안 먹더라도 이건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이거? 네. 주아인마에 빠지셨군요. 아, 맛있네 이거는. 뚜껑에 있는 건 버리고 요것만.
아, 나 왜 이러냐. 아, 씨발. 아, 너 라면 왜 못 먹지 마. 아우.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치울게요. 밥이 오늘 그날이야. 아우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펩시에서 뭐 이벤트 하나 보네? 그 펩시 페스타 갈 수 있어요. 펩시 페스타가 뭐야? 뭐 약간 저거 쇼 같은 거죠. 펩시 페스타? 페스타 축제. 펩시 축제. 펩시 페스타. 집에 동전이 없는데. 긁어볼까? 펩시 페스타 당첨됐어요. 가세요. 하나 더 드릴게요. 꽝 아니에요? 몰라, 꽝인지 아닌지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 아닌 것 같아. 하나 더 드릴게요. 네, 여기 있습니다. 캡처 다 하셨어요? 등록하셔서 아이브 콘서트 보고 오세요. 아이브 보고 오세요. 저는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이런 거 당첨이 돼도 갈 일이 없거든요. 재밌게 놀다 오세요, 두 분.